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중세 그 기독교 건축, 서양 문명에 기독교 문명이 끼친 그 영향이 대단히 크고 또 건축에도 아주 심오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이제 3주 정도 그 중세 기독교 건축의 발전 과정이 어떻게 서양 문명에 그 뿌리 잡았는가를 여러 마을과 도시를 찾아가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2주 동안 파리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바로 그 중세로 넘어가지 않고 파리에 있는 성당 한 4개 정도를 간단히 우선 언급을 하고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파리의 문화, 예술, 건축을 다루면서 종교 건축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제 이 지도를 보게 되면 파리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교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4개 정도를 꼽으라고 한다면 시태섬 안에 노틀담 성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틀담 성당 바로 가까운 곳에 시태섬에 생트샤펠이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몽마르트에 가면 사크레르 대성당이 있고요. 아마 그 몽마르트를 올라가다 보면 돔을 지닌 하얀 건물을 볼수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주에 파리가 시태섬을 중심으로 해서 제로 포인트가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시태섬에서 북쪽으로 9km 정도 떨어진 곳에 생드니 수도원 성당이 있습니다. 자, 요 성당을 이제 언급하는 이유는 그 성당의 명칭이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들이 다 틀립니다.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노틀담 대성당은 캐데드럴 노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노트르는 우리의 아워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마담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처럼 담은 부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인, 성모 마리아를 뜻하죠. 서양에 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노틀담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고, 혹은 다른 국가에서는 뭐 세인트 마리라는 말이 들어가기도 하죠. 자, 왜 노틀담 대성당에는 캐데드럴이라는 말이 사용이 됐을까? 또 밑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성당이 있는데, 똑같이 성당인데 여기는 샤펠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저 샤펠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뭔가? 서로 이 격이 틀리다는 얘긴데요. 그런 내용도 다뤄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저 파리 북쪽에 있는 노틀담 성당만큼이나 프랑스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성당이 있습니다. 생드니 수도원 대성당인데요. 이 성당의 이름은 바실리크 캐데드럴 드 생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실리크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샤크레퀘르 대성당도 바실리크라는 말이 들어가죠.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실리크는 성인이 죽은 묘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일컫거나 성인과 관련 있는 그런 교회를 일컬을 때, 바실리카 혹은 이탈리아에서는 바실리카, 프랑스의 말로는 바실리크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의 공식적인 명칭도 뭐냐면, 바실리카 피에트로죠. 피에트로 바실리카. 자, 저 생드니, 프랑스 제초대 주교, 프랑스의 기독교를 전파하다 순교한 드니 신부가 주교가 죽은 곳에 세워진 성당이기 때문에 바실리크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캐데드랄이라는 말은 보통 고딕 시대에 오게 되면 13세기, 14세기에 오면 도시 문명이 발달되면서 도시에 있어서 주교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주교가 있는 성당을 주교자 성당이라고 하고 그 주교자 성당은 보통 한 도시에 하나를 두게 됩니다. 비엔나를 다룰 때 슈테판 성당을 얘기할 텐데요. 슈테판 성당도 1480년도에 주교자 성당이 되면서 비엔나가 이제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시태섬에 있는 이 노틀담 성당은 바로 파리 주교가 있는
성당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이따가 이제 중간에 나오겠습니다만 캐데드랄, 영어에 캐데드랄을 치게 되면 대성당이라고 나오는데요. 저기서 그 이제 영어명에서 L자를 빼면 캐데드라가 주교가 앉는 등받이가 높은 의자를 캐데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주교가 앉는 커다란 의자가 있는 경우는 바로 주교자 성당이고 그 도시를 대표하는 성당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세인트 샤펠은 뭐냐? 이따 그 후반부에 그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면 다음 주 수업으로 넘어갈 텐데요. 시태섬 안에 그 자그마한 궁전이 있었습니다. 보통 궁전을 우리가 샤또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루브르 궁전을 사용하기 전에 그 시태섬에 있는 궁 안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왕이 거처하는 공간 혹은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거처하는 대공간 내에 그 성당이 있는 경우 그 성당을 샤펠이라고 부릅니다. 그 샤펠은 왕이 거처하는 중요한 장소에 그 있는 성당. 서양의 문화는 이 종교하고 뗄 수가 없죠. 일단 왕족이 태어나게 되면 세례를 받습니다. 어디서 받느냐? 성당에서 받죠. 그 다음에 결혼도 어디서 하느냐? 성당에서 하죠. 죽으면 어디서 죽느냐? 성당에서 죽죠. 그리고 주일마다 또 미사를 보죠. 그렇기 때문에 궁이 있으면 반드시 교회를 두게 됩니다. 그때 그 교회를 샤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샤펠, 캐데드랄, 바실리카 이 명칭이 파리에 가면 이렇게 서로 달리 붙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캐데드랄, 그 다음에 바실리크, 그 다음에 샤펠. 자, 성당의 명칭은 왜 이렇게 다양한가? 자, 지금 그 파리의 그 시태섬의 지도가 있습니다. 시태섬에 이제 노틀담 성당이 있고요. 오른쪽에, 왼쪽에 저기 보게 되면 세인트 샤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인트 샤펠. 저 세인트 샤펠은 후반부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딕 성당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얼마 전에 불탄 노틀담 대성당을 얘기하지만 공간 구조가 대단히 그 스테인드 글라스의 아름다움, 고딕의 아주 현격한 그런 그 당시에 그 고급 문화를 볼 수 있는 것은 저 세인트 샤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노틀담 성당이죠. 노틀담 성당도 이제 후반부, 이제 오늘 수업은 초기 기독교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로마네스크, 고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고딕의 발원지가 바로 파리입니다. 이 그 파리의 그 기독교 건축을 다룰 때, 그때 디테일한 건 언급하기로 하고, 먼저 이렇게 이렇게 그 앞에서 언급하고 가는 것은 이 노틀담 성당의 이 정면을 보게 되면요. 자, 그 들어가는 문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저, 위에 보면 28명의 그 왕들이 쭉 도열한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죠. 자, 지금도 아마 저쪽 이태원에 있는 극장에서, 오페라 극장에서 노틀담 드 파리, 그, 파리의 그 원래 그 오리지널 그 출연자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사가 대단히 섬세하고 음악도 대단히 좋아서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 정말 그 대성당 안에 있는 것처럼 중세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듭니다. 그 가사를 보게 되면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젠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지. 별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빅톨 위고가 쓴 노틀담 성당에 관련된 책을 오페라로 만든 뮤지컬로 만든 거죠. 이제 그 저 빅톨 위고에 관련된 내용은 후반부나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대성당들의 시대는 신을 경배하는 시대였던 것만은 아니다. 대성당의 시대는 거꾸로 신 중심에서 인간의 시대로 나아가는
놀라운 인문주의 시대다. 이 13세기 고딕이 파리에서 활활 타오를 때 파리에서 대학이 생기고요. 또 음악에 놀라운 발전이 일어납니다. 단성음악에서 그레고리안 찬트의 단성음악에서 우리가 다성음악, 폴리포니로 나아가는 위대한 그러한 그 변화를 맞이하고 파리 주변에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어서 노틀담 성당 주변에 많은 그 사립학교도 나타나고 대학도 나타나면서 학문이 발달되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머리스 드 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노틀담 성당 전체를 그 집행한 파리 그 노틀담 성당의 주교입니다. 모리스 저 슐리가 지금 이렇게 성당의 벽면에 이렇게 그 조각으로 새겨져 있는데요. 지금 자세히 보게 되면 요 밑에 있는 게 요게 노틀담 성당의 그 모형이죠. 나무 저 석재로 만든 모형 위에 슐리가 이렇게 올라서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 모리스 드 슐리라고 되어 있고요. 1160년서부터 1190년 바로 노틀담 성당이 세워진 연도입니다. 1160년경서부터 이 노틀담 성당이 세워지기 시작을 한다. 그런데 이 성당이 세워지기 16년 전에 고딕의 위대한 그 시대를 알리는 성당이 먼저 세워집니다. 그 성당이 뭐냐? 바로 생드니 수도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글을 하나 제가 이제 인터넷에 있는 걸 퍼왔는데요. 그래서 요 출처를 밝히지 못했습니다만 급해서. 자, 이 노틀담 성당을 그 세운 사람이 그 성당 주교인 모리스 드 슐리입니다. 1105년도에 태어나서 1120년에 사망한 이 주교가 이 성당을 짓도록 이렇게 그 지시를 하고 그걸 집행을 하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딕의 그 새로운 문화를 건축 문화를 만든 위대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밑에 나오는 쉬제르라는 그 수도 원장입니다. 이 쉬제르는 왕립 수도원이었던 생드니 수도원의 원장입니다. 수도원장이죠. 당시 수도원장은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의 주교라든지 수도원은 정치적 권력까지 가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 생드니 수도원은 왕립 수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과 대단한 밀착 관계를 갖고 있었고 이 슈제르에 의해서 고딕이라는 새로운 건축 수법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위대한 고딕 문화로 진군을 하게 되죠. 우리가 건축의 어떤 그런 중요한 그 양식이 그리스라든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되어왔던 반면 고딕은 바로 파리의 위대한 그 선각자인 슈제르 수도원장과 여기 나오는 머리스 슐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면서 파리가 중세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그 조각상이 있는데 전부 다 머리가 잘렸습니다. 이 머리가 잘린 조각상들은 프랑스 대혁명 때 노틀담 성당에 있던 조각들을 전부 다 머리를 다 잘라낸 겁니다. 그런데 이 잘라낸 그 조각들이 그냥 그 소실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가 땅에 묻었습니다. 묻었는데 이 땅에 묻혀있던 이 조각이 1977년도 가정집에서 집을 짓다 발견이 됩니다. 추측권대는 프랑스 대혁명 때 왕당파였던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그 혁명군이 파괴하는 걸 보고 이걸 모아서 안전하게 지하에 이렇게 보관했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럼 이 조각은 어디에 있던 거냐? 자, 지금 노틀담 성당을 보면 중간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8명의 조각이 쫙 서 있습니다. 바로 여기죠. 여기에 있는 조각들의 머리를 전부 다 잘라낸 겁니다.
이그 조각들은 원래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왕들의 그 모습을 쭉 나열한 건데, 이 조각을 원래 만들 때는 프랑스의 왕의 얼굴들을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도들이 이 자체가 바로 그 척결 대상인 왕실과 연관되어 있다고 해서 파괴를 시킨 거죠. 이렇게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 이후 파괴된 것을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고딕 건축가이자 조각가 비올레 르디기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 건축가가 그 1800년대 중반에 복원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성당이 불이 났죠, 그죠? 그래서 복원 작업에 들어갑니다. 지붕에 전부 다 불이 타서 100년 된 참나무를 구해서 아마 이제 트러스를 짜서 지붕을 만들 텐데요. 마찬가지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파괴됐던 것을 고딕 건축가 비올레 르디기 이 그 대성당을 다시 복구하면서 조각물들도 이렇게 새겨 넣은 것이죠. 자, 여기 이제 비올레 르디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 노트르담 성당을 보면 성당 자체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너무나 화려한 장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건축물의 부위를 이렇게 그 언급할 때 이 건축 용어들이 조금 난해합니다. 트란셉트도 있고요. 가장 알기 쉬운 것은 장미창이죠. 로즈 윈도우. 그 다음에 뭐 플라잉 버트레스, 피너클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이제 그 종교 건축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나중에 이 그 대성당을 보실 때 그 이 성당이 어떻게 40m 내부 공간이 30m 이상 올라갔는지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는 그 성당은 노틀담 성당은 서쪽으로 들어갑니다. 서양 건축의 대부분의 그 역사적인 조금은 네임밸류 있는 이 종교 건축 성당들은 들어가는 입구가 다 서쪽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웨스트 파사드, 그러니까 서정면이라고 얘기하죠. 서쪽에 정면을 두고 있다라고 해서 왜 서쪽에 정면을 둘까? 이제 구글에서 이제 그 성당명을 치면은 확대하면은 이 구글에서 위성으로 본 지도가 이제 건물 모양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보게 되면 서쪽이거나 약간 남서쪽 혹은 북서쪽으로 이렇게 틀어진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왜 서쪽에서 진입을 할까? 역시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이제 문이 세 개입니다. 자, 성모 마리아 안나를 위한 문이 왼쪽에 있는데요. 왼쪽에 이렇게 디테일을 보게 되면 수많은 조각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중세 시대의 그 석공들은 석공 길들 되어 있죠.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석공들은 노하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돌로 해서 모르타르를 얼마로 해서 겨울철에는 뜨뜻한 물로 어떻게 해서 모르타르를 할 때 모르타르 강도가 얼마 나온다. 돌은 어떻게 자른다. 어떻게 운반한다. 이게 전부 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비밀 결사대를 일컫는 그 저 단체로서 석공조합이 이제 오늘날까지 정치 세력으로 뭐 나오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자, 이 건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중세 사람들은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건물이 완공되는데 260 걸립니다. 그러면 이 건물의 완공을 못 보고 죽습니다, 석공들은. 그러나 내가 자른 돌로 세워지는 건물이 하나의 성당을 위해서 그 완공된다는 것은 바로 신에 대한,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영광으로 이렇게 이름을 날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조각물들을 보게 되면, 조각물들을 보면 이 들어가는 입구의 왼쪽에 네 개의 조각이 있습니다. 자, 조각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우측에서 세 번째 손에 뭘 들고 있습니다. 자기의 머리를 들고 있죠. 왜 이런 조각이 만들어졌을까? 이
조각의 정체는 뭘까? 자, 자세히 더 봅니다. 네 명의, 네 사람의 조각이 있는데 세 번째 사람의 머리를 든 요 사람의 이름은 생드니입니다. 생은 세인트, 성인이라는 얘기죠. 드니 성인. 원래 이름은 디오니우스였습니다. 디오니우스. 그런데 나중에 죽어서 생, 성인 드니라는 이런 그 호칭을 갖게 되죠. 이 사람이 바로 파리의 초대 주교입니다. 기독교가 공인,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된 것이 313년인데요. 250년경 파리로 흘러 들어와서 초대 파리의 그 주교가 돼서 기독교를 전파하다가 순교를 하는데 바로 순교한 것이 파리에 있는 언덕입니다. 언덕에서 순교를 했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목이 잘린 상태에서 목을 들고 4km를 걸어갑니다. 북쪽으로. 거기서 꼬꾸라져서 죽어요. 자, 그곳에 세워진 그 수도원이 생드니 수도원인데요. 왜 이 그 노틀담 성당에 들어가 있느냐? 파리 초대 주교란 얘기죠. 자, 생드니. 자, 바로 이제 생드니 바실리카. 이제 후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후반부에 다시 나옵니다. 생드니 바실리카. 이제 바실리카라는 말이 들어가죠. 도대체 저 바실리카라는 이름이 왜 성당의 이름에 들어갈까? 최초의 고딕 성당이라는 타이틀이 달려 있습니다. 그럼 생드니 수도원, 생드니 성당으로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성당입니다. 파리에 보게 되면 이제 그 파리가 이렇게 19서부터 29까지 이렇게 달팽이 모양으로 형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파리 시 경계 외곽을 일드 프랑스라고 얘기하고 파리를 여행하다 보면 이제 뭐 3존, 4존, 5존에서 이제 그 열차 티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약 4존 정도 되는 지역에 생드니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드니 마을은 이민족들이 특히 아랍 흑인들이 많이 사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폭동도 많이 일어나서 여행 안내서에 보면 생드니로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 가보면 전혀 치안에 문제가 없습니다. 생드니 그곳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그 성당이 파리 노틀담 정도로 위용을 지니고 있는 성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관은 형편이 없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 번개에 맞아서 인축탑이 날아갔습니다. 근데 복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비올레 르덕이라는 건축가가 이 복원을 하는데 너무나 파격적으로 디자인을 한 나머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추진이 안 돼요. 최근에 와서 이걸 원상태로 복원하려고 하는데 복원을 하게 되면 건물의 무게가 늘어나게 되죠. 지반이 약해갖고 복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복원은 언젠가는 할 텐데 이 상태로 100년 이상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 이 생드니 바실리카를 이제 지도상에서 보면요. 자, 여기가 바로 이제 노틀담 성당이 있는 시태섬이고요. 시태섬에서 9km 떨어진 정북 방향으로 이곳에 생드니 그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제 이곳을 가게 되면요. 지하철 노선이 파리에는 14호선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파리만큼 그 지하철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도시가 없고요. 시 경계 내부뿐만 아니라 시 외곽으로 나가는 광역 철도망도 대단히 잘 돼 있습니다. 자, 여기 M이 바로 이제 메트로라는 그 파리 지하철의 이니셜이고요. 13호선입니다. 13호선이 아주 유명한 그 최초로 그 철도가 개설된 그 역이 지난번에 생 라자르 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네가 그림을 그렸던 그 역이죠. 요 생 라자르 역에서 기차를 타시면 뭐 기차가 이렇게 두 가지 노선으로 이렇게 바뀝니다만 위에 있는 노선의 종점 전이 바로 뭐냐면 바실리크 드 생드니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생드니 수도원으로 가는 그 저 라인이죠. 그러니까 생나자렛에서 20분도 채 안 걸립니다. 자, 그러면 그곳으로 가보기로 하죠. 자, 바로 13호선에 생드니 그 수도원에서 바실릭 생드니에서 내리면 된다. 자, 여기서 내리면 이 역 자체가 굉장히 그 이민족들이 그 살고 또 가난한 계층들이 살기 때문에 마치 뉴욕에 지하철 타고 내린 것처럼 약간 섬찟하기도 합니다. 흑인들도 많고요. 지상을 올라가게 되면 역시 보행자들도 유색인종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멀리 광장이 있고 작은 광장이 있고 문제의 저 수도원 건물이 성당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을 볼 때 보통 이제 말씀드렸듯이 서양 기독교 건축의 네임밸류에 있는 성당들은 대부분 다 서쪽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자, 서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진입하기 전에 북쪽 쪽에 저 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봅니다. 자, 지금 생드니 수도원 이제 위에서 보게 되면 십자형으로 딱 되어 있죠. 그죠? 왜 십자형으로 됐을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옆으로 날개들이 전부 다 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날개들이 나 있죠. 이게 이제 바로 고딕 성당을 이룩하는데 해결사 역할을 하는 플라잉 버트레스라는 구조물인데요. 자, 이쪽. 여기에 이제 정원이 있습니다. 피에르 몽테유 공원이라는 정원에서 바라다 보면 북쪽 트란셉트가 보입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고딕 성당에서 날개 부분을 요걸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트란셉트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고 남쪽과 북쪽에다가 거대한 창을 두는데 그게 뭐냐면 로즈 윈도가 되는 겁니다. 이 고딕 성당에 바로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가보죠. 가보게 되면 이제 바로 위에 로즈 윈도 장미창이 있고요. 여기에 플라잉 버트레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바로 트란셉트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죠. 입구가. 자, 요 입구를 봅니다. 자, 입구를 보게 되면 역시 문설주에 이렇게 조각물들이 있고 여기에 바로 성모 마리아가 있죠. 계략적으로 12세기, 13세기가 되면 이제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이 싹 틉니다. 특히 파리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 명칭에 전부 다 노틀담이 다 들어갑니다. 노틀담 성당, 그 다음에 샤르트르 대성당도 이름이 노틀담 샤르트르 대성당이 돼요. 르꼬르비제가 설계한 롱샹 성당도 보면 노틀담 듀오 성당입니다. 다 노틀담, 우리의 성모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북쪽 트란셉트 입구에 이렇게 요 원형으로 생긴 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걸 팀파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요게 조각물이 있습니다. 요걸 조금 유심히 봅니다. 자, 바로 요 부분이죠. 요 트란셉트 부분을, 팀파늄 부분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에 머리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이 성당의 스토리의 주인공인 성드니입니다. 254년 파리에 와서 기독교를 전파하다가 순교한 성디오니오스, 생드니 수도 주교를 갖다가 이렇게 추모하기 위한 조각물들이 이렇게 붙어 있다. 따라서 노틀담 성당과 생드니 수도원에 똑같이 이렇게 조각물로 표현되어 있는 그 생드니, 프랑스 역사는, 종교 역사는 생드니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생드니고요. 자, 근데 생드니가 죽은 곳이 어디냐?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을 우리는 몽마르트라고 얘기하죠. 몽은 산이고요. 마르트는 순교입니다. 순교한 산이라는 얘기죠. 초대 주교인 디오니오스가 바로 로마인들에 의해서, 병사들에 의해서 이곳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온갖 고문을 당한 끝에 이제 목이 잘리게 되는데 이 디오니오스는
학생들이는 그 목을 들고 4km를 더 걸어서 고꾸라져서 그곳에 죽습니다. 그 죽은 곳에다가 바로 성당이 세워지게 되죠.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은 그 묘가 있는데 성당이 세워져서 그 어떻게 보면 오늘날 캐톨릭의 총본산이 됐었죠. 마찬가지로 이곳에 파리의 기독교를 전파하다가 순교한 드니가 거꾸로 못 박혀 아니 그냥 그 죽은 그곳에 생드니 수도원이 세워지고 이곳에 바로 이제 그 몽마르트라는 이름이 붙는데요. 이 성당이 문제가 됩니다. 이 성당은 1870년서부터 설계가 돼서 1900년도 정도 완공이 되는데요. 이 성당이 왜 세워지느냐 하면 1870년도에 프랑스와 독일, 프러시아, 그러니까 보불전쟁이라고 그러죠. 그 전쟁에서 이제 프랑스가 많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곳에다가 이제 그 성당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의 성당들을 보면 페스트가 지나가면 성모 마리아가 페스트를 물리쳤다고 성당 하나가 들었습니다. 베니스에도 들었고 비엔나도 들었고 꼭 이제 어떤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성당을 세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 역사에서 보불 전쟁의 그런 전쟁의 어떤 치욕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상세하기 위해서 여기다 성당을 짓는데 이 성당이 문제가 된 이유는 이 성당이 전통적인 카톨릭의 이런 그 서유럽의 바실리카 양식이 아니라 비잔틴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돔이 여러 개 그 올려져 있죠. 아마 저런 건물을 우리는 이스탄불, 성소피아, 그죠? 자, 약간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그 드니와 연관된 순교한 이런, 자, 요건 좀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잔틴 양식이 뭔지, 이런 문제도 이렇게 앞부분에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이제 시작을 해봅니다. 이제 프로이센과 전쟁에서 패한 후 침체된 국민의 사기를 갖다가 고양하기 위해서 모금한 돈을 갖고 만든 성당이 여기 나오는 바실리크 드 사크르퀘르 성당이다. 1876년 시작되어 1910년도 완성되지만은 사회적으로 낯선 비잔틴 양식으로 지어져서 문제가 많았던 이런 건물이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파리 성당에서 서로 다른 양식들을 볼 수가 있다. 기독교 건축의 발전 과정이 어떻게 분화됐는지. 자, 서양 기독교의 건축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로마 건축을 대표하는 판테온이라는 건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을 꼽으라고 한다면 기원전 430년경에 완공된 파르테논 신전을 꼽죠. 오늘날 모든 그리스 건축의 양식은 파르테논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그런 반면에 로마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을 단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지금 보는 판테온 신전을 꼽습니다. 건축사에서는 가장 위대한 공간감이 뛰어난 건축을 꼽을 때 이 판테온을 꼽고 수많은 건축가들이 판테온 공간에 감명을 받고 판테온 내부에 쏟아지는 빛에 감명을 받아서 건축은 형태의 예술이 아니라 공간의 예술이다. 빛의 예술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이 건물에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43m 위에 9m로 뚫린 저 위에서 빛이 내부로 쏟아지는 이 건물은 하드리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서기 125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왜 세워졌을까? 기독교가 그 국교가 되기 전에 390년경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만 그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기까지 그 로마인들은 여러 신들을
그 믿었죠. 다신을 믿었는데 특히 우주에 있는 여러 신들을 모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우주에는 일곱 개의 신이 있다고 믿었고요. 그 신은 태양과 달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성, 수성, 목성, 토성, 오늘날 일주일의 단위가 되는 그 우주에 있는 신들이 지상에 강림할 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지으라고 지은 신전이 바로 이 판테온입니다. 그래서 이 판테온, 판은 많다, 여럿이라는 접두사고요. PN, 테온은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전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범신전 뭐 이런 뜻을 뜨는데 이런 말을 쓰는데 원어로 판테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화면에 판이 올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테오스는 갓, 신이다라는 얘기죠. 우주에 있는 여러 신을 모시는 이 공간, 판테온. 자, 이 판테온을 설계한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로마 황제 중에서 문예에 가장 밝았다. 그 문화, 예술, 건축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았고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어디 자기가 여행을 하게 되면 어디를 그 이렇게 낯선 곳을 가면 그곳에 있는 건물을 스케치를 하고 시를 쓰고 음악을 즐길 정도로 굉장히 딜레탕트한 예술지향적인 황제였다고 얘기합니다. 이 황제가 우주에 있는 신을 머무는 공간을 지으라고 명령을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을 거로 추정을 하냐면 우주의 신을 모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주는 원이기 때문에 둥글기 때문에 그 원형으로 설계를 하라. 이래서 이 건물은 43m의 거대한 직경을 지닌 그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무려 벽 두께가 제일 하부가 6m가 될 정도로 높이가 43m에 이르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요 판테온은 오늘 주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건물에 대해 언급을 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까지 로마는 여러 신, 또 우주에 있는 신들을 주로 믿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위에 그 9m 뚫린 공간은 이 구조가 축구공을 반으로 잘라놓은 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을 올리다 보면 무너질지 몰라서 저거를 그냥 9m를 뚫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물론 어떤 책에는 압력에 의해서 비가 내부로 들어오지 않는다 하는데 실제로 비가 들어옵니다. 정 가운데는 밑에 배수구가 있고 비 오는 날이면 그곳에 이제 비가 떨어지게 저것을 뭐라고 부르냐? 오클러스, 눈이라는 뜻인데요. 오클러스라고 얘기를 하고 저 오클러스는 라틴어로 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우리가 눈으로 눈동자처럼 세상을 비추는 그래서 저 9m 뚫린 그 공간을 통해서 아침부터 태양의 고도에 따라서 빛이 벽에 비치기도 하고 바닥에 내려앉기도 하고 빛의 현란한 그러한 그 강림을 볼 수 있죠. 야, 이 빛이라는 것은 이제 중세로 가게 되면 바로 신을 뜻하게 됩니다. 자, 요건 이제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기는 카타콤이죠. 카타콤 하면 기독교인들이 주로 그 사용했던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지금 이 카타콤이 이제 그 아피아가도 주변에 서너 개가 이렇게 있어서 주로 관광객들이 이제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서 반드시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카타콤의 길이는 뭐 4,500m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그 내부에 그 기독교인들이 이곳에서 그 미사를 숨어서 보기도 하고 보통 이제 2세기 정도까지는 기독교가 심하게 탄압을 받지 않다가 이제 한 그 2세기 이후부터 이제 탄압을 받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만 지금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게테를 얘기할 때 게테가 이탈리아 여행을 할 때
게테가 여행을 할 때 로마 근교를 우리가 깜파냐라고 얘기하는데, 깜파냐의 거대한 원형 무덤 앞 그 돌무더기에서 그림을 그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저 도로가 여기에 있는 이 도로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이아 아피아, 이게 이제 로마가 유럽을 통치를 하면서 가장 빠르게 그 통신망과 군사력을 이끌고 어느 곳이든지 진군할 수 있는 도로망을 구축을 하죠. 고속도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그 아피우스에 의해서, 재상 아피우스에 의해서 계획된 곳이 바로 비아 아피아입니다. 요 아피아가도 주변을 가게 되면 요 주변에서 바로 십자가 모양으로 이 카타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주변에 이제 그 원형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그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모든 종교를 믿어도 된다. 특히 이제 뭐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해서 이 밀라노에서 칙령이 내려져서 이름하여 이것을 밀라노 칙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냥 책에서 얻은 지식 갖고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내려지면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마음대로 자유롭게 미사를 볼 수 있는,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게 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딸과 어머니도 기독교인이 돼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예루살렘까지 간 뭐 이런 행적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하에서 숨어서 미사를 보다 보니까 교리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한 종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름하여 그것을 공의의회라고 얘기합니다. 제1의 공의의회가 니케아라는, 지금의 터키 지방의 니케아에서 325년도에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회의에서 이제 다양한 그 어떤 종교 이론들을 그 정리하기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신과 아들과 그 다음에 성령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다,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성경에 대한 그 종합적인 어떤 이런 그 글들이 이제 모아지면서 기독교 시대의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게 되죠. 313년에 공인이 되고, 325년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종교적 교리가 이제 확립이 되면서 성경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는 그 콜로세움 바로 옆에 개선문이 있죠. 로마에서 가장 큰 그 개선문인데요. 이 개선문은 바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를 갔다가 1인 통치로 할 수 있게 된 밀비오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돌아오는 그 개선문에 보게 되면, 이 개선문 오른쪽에 중앙 부분에 여기에 조각물이 새겨져 있습니다. 부조로. 이 조각물의 컨텐츠가 뭐냐면 바로 배틀 오브 더 밀비안 브리지, 밀비오 다리에서 이제 박센티우스를 무찌르고, 그 전까지 로마는 4명이 통치를 했었는데 사두 정치에서 이제 1인 체제로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로 이렇게 거듭나는 이 밀비오 전투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그 전투 내용이 뭐냐면, 콘스탄티누스의 군단과 막센티우스 군단이 그 로마 바로 이제 그 들어서는 접경에 밀비오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강이 흐르고, 거기서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 시대가 열리는 이 전투를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게 로마는 당시에 저 이집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전체를 다 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1인 통치가 아니라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반도는 막센티우스가 통치를 하고 스페인 쪽은 콘스탄티누스가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동방 쪽은 다른 이런 저 통치자가 통치를 하는데 이 세력들이 이제 두 명이 사라지고 저 동쪽을 통치하던 그 세력들이 제거가 되고 막센티우스와 콘스탄티누스 둘만 남았는데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가 군단을 이끌고 이탈리아 반도로 들어가서 로마를 점령하면서 그 저 콘스탄티누스의 시대를 맞이하고 바티칸에 가면 그 저 라펠로의 방에 보면 커다란 벽화가 걸려 있습니다. 이 벽화가 바로 밀비오 전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전투가 벌어지기 전날 그 콘스탄티누스는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가 뭐냐면 바로 자, 십자가를 들고 나가면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그 계시를 듣고 그 다음날 전투에서 이겼다. 해서 이제 뭐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뭐 그런 배경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야죠. 이게 바로 이제 밀비오 달이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전 그 로마 제국을 통치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저 서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모든 것을 그 통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 동쪽에다가 새로운 수도를 두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데요.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비잔티움이라는 마을입니다. 오늘날 이 도시는 이스탄불로 바뀌었고요. 1453년 그 동로마 제국이 멸망되기 전에 그 도시의 이름은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풀은 폴리스 도시고 콘스탄티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도시라는 이름, 콘스탄티노플의 신수도를 정하고 이렇게 로마는 이제 서로마 쪽은 로마가 저 동쪽 동로마 쪽은 그 콘스탄티노플이 그 이 콘스탄티노플이 있는 지역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그 타셀루니아 이쪽 그 그리스 반도죠. 그리스 반도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리스 문명권이에요. 이따가 이제 교회 건축의 발전 과정에서 이제 그 교회 평면이 두 가지로 분화가 되는데 동로마 쪽은 이 그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동로마는 그리스 크로스로 바뀌고 이쪽 서로마 쪽은 라틴 크로스로 바뀝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그 수도가 되면서 동로마와 서로마가 서로 그 기독교의 이 정통성을 가지고 논란을 갖게 되면서 교회 건축의 흐름도 차별화돼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의 그 옛 명칭이 비잔티움이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 지역을 중심으로 동로마에서 유행했던 양식을 나중에는 비잔틴 양식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서로마와 이제 로마는 476년에 이제 그 게르만 민족의 이동에 의해서 멸망을 하면서 이 콘스탄티노플은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1453년도에 멸망을 합니다. 끊임없이 서로마와 무역을 하게 되는데 이 무역을 하는 루트가 어디냐면 바로 이 아드리아해의 요 베니스죠. 그 밑에 라벤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가면은 비잔틴 양식의 건물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문화가 섞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언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313년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됐습니다. 이제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고 해서 자유롭게 지상으로 기독교인들이 올라와서 주일이면 미사를 봐야 되는데 미사를 볼 공간,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로 로마 시대 때 사용되었던 공회당을 그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바실리카라는 말은 로마 시대 때
법정으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물건을 놓고 물건을 파는 하나의 이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법원이면서 이런 그 물건을 파는 그런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이런 공간. 오늘날로 따지면 마을 공회당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요일 날 미사를 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넓고 천장이 높은 이 바실리카에 모여서 이 미사 활동을 보게 됩니다. 그 공간이 이렇습니다. 이 공간은 그 어떻게 생겼냐면 기둥이 이제 내부 공간에 있고요.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계단을 올라와서 내부로 들어가면은 반대편에 볼록하게 이렇게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의 의미가 뭘까? 아무래도 여기서 만약에 재판을 하게 되면 이 앞에다가 이제 그 재판관이 놓고 서서 이렇게 저기 그 어떤 일들을 치렀겠죠. 이 공간, 직사각형 공간을 바실리카라고 불렀습니다. 바실리카. 이곳은 법정이자 상행위가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의 퍼블릭 스페이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바실리카의 공간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이렇게 공간이 가운데가 높습니다. 이렇게 높고요. 양측으로는 기둥이 있기 때문에 요게 회랑이 되죠. 회랑. 근데 요게 이제 나중에 뭐가 되느냐? 교회 평면으로 발전이 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생드니 수도원의 이름이 바실리크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처음에는 교회 건축에 어떤 전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공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새로운 교회를 지을 때도 이 공간을 참조를 해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바실리카 양식의 하나의 출발이 여기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공간을 조금 보시게 되면 자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324년도에 성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그 박혀서 순교를 하죠. 로마가 그래서 캐톨릭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또 로마에서 순교를 하면서 이 초대 교황인 베드로를 위한 성당이 이제 로마에 세워지게 되는데 그 장소는 바로 베드로의 무덤이 있을 거로 추정되는 지점에 성당이 세워지는데 그 성당의 복원도입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죠. 지금은 그 장소에 성 베드로 성당, 엄청난 규모의 이런 성당이 1600년도에 이제 완공이 되는데 자, 이 성당을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요 뒤에 있는 요거는 바실리카. 요거 그대로 따오고요. 그 앞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둡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게 되기 때문에 요걸 나중에 이제 아트리움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넘어가게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10년 정도가 지난 뒤에 성 베드로 성당이 이제 최초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바실리카 평면을 그대로 응용을 하고 있다. 자, 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요 아래 공간 요걸 빼면 요거는 이제 요걸 빼면 왜 아무래도 이제 이 성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중정을 더 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 중정에 들어와서 요걸 통해서 내부로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 바실리카의 단원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단원이 요걸 갖다 이제 앱스라고 부르는데요. 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운데를 이제 네이브라고 부르고 요걸 통로 아일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요게 기둥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통로가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성당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 성당이 그 지어진 다음에 얼마 후에 또 사도 바울 성당이 들어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렇게 전실, 아트리움을 두고 바실리카 양식 가운데가 높은 공간이 만들어지죠. 자, 이 내부 공간입니다. 바울 성당. 이 성당의 그 제단 부분을 보게 되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콘스탄티누스의 개선문에 아치가 그대로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로마가 위대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승리를 거둔 것처럼 기독교의 승리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바실리카 평면의 제일 안쪽에 그 미사를 집전하는 장소를 이렇게 따오게 되죠. 자, 넘어가고 오늘날
과거에 있던 바실리카 양식이 가장 온전한 상태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끊임없이 증축이 되거나 허물고 다시 짓거나 혹은 화재가 발생되거나 하면은 개축이 되죠. 그래서 원상태를 상실하는데 원상태로 거의 남아있는 그 바실리카 양식에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실리카 산타 사비나 성당을 꼽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타 사비나 테베라 강 유역에 산타 사비나 성당이 있는데요. 이제 그 테베라 강에서 이렇게 이제 올려다 보면 저 소나무 숲 속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벤틴 힐 언덕이라는 그 곳에 있는데요. 이곳입니다. 자, 이 성당을 보게 되면 밑에 평면이 나와 있죠. 평면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법정으로 사용되었던 바실리카와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실리카라는 것은 로마에서 법정으로 혹은 공회당 기능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이지만 이 초기 기독교 시대에 그 바실리카가 발전이 돼서 교회 평면으로 발전이 되면서 오늘날 직사각형으로 긴 성당들이 만들어진다. 명동 성당도 보면 크게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볼 수 있죠. 세로로 긴 직사각형 이런 평면입니다. 자, 이 내부 공간 그리고 로마인들이 발명한 가장 중요한 건축의 구법, 구성법은 바로 이 건물의 일관에 보면 아치가 있죠. 그 그리스 시대에는 이 개구부가 다 직사각형인데 이 로마 시대에 오게 되면 이 개구부가 다 반원형 아치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1세기가 되면 서기 1000년이 넘게 되면 서양에서 로마네스크 건축이 유행합니다. 로마네스크, 로마 시대 건축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로마네스크 건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부도 보면 내부에 코린트 양식의 기둥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전부 다 반원형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반원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공간. 바실리카 양식이 서양 건축의 근간을 이루면서 서양 건축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위대한 성인이 사망한 장소에 세워진 그 성당을 대바실리카. 이제 바실리카도 크고 작은 게 있습니다. 조그만 뭐, 그, 저, 성인들이 이렇게 그 세운 성당도 바실리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데 대바실리카라는 그 베드로라든지 파리의 그 생드니 주교라든지 이렇게 그 어떤 커다란 역할을 한 교회죠. 자, 그런데 이 기독교 발전 과정에서 또 다른 성당의 평면이 등장합니다. 원형의 성당이 들어서게 돼요. 원형의 성당. 그 로마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 원형 성당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산타 코스탄자 성당. 이 산타 코스탄자 성당은 누구의 그 묘를, 누구를 모시기 위한 그 성당이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헬레나하고 콘스탄틴인데 이 콘스탄틴이 사망한 또 헬레나가 사망한 그 유해를 모시기 위해서 지은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을 추모하기 위해서 성인의 묘를 두기 위해서 지은 성당은 원형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원형으로 지어진 성당을 만나게 되면 성인의 무덤이 있는 이제 성당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파리 지하, 저 로마의 지하철 노선도가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빨간 선이 A선이고요. 요 파란 선이 B선입니다. 지하철이 이제 파리는, 로마는 유적들이 많기 때문에 단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이 B선에 요 테르미니역이 이제 교차점인데, 테르미니역에서 두 번째 역을 가시게 되면, 거기서 내리면 바로 걸어서 5분 만에 그냥 역에서 내리면 보입니다. 저 벽돌로 된 원형 건물이 보여요. 이곳이 바로 성 코스탄자 성당입니다. 건축사에서 아주 그 유명한 성당입니다. 그리고 이 성당에 가게 되면 원형 성당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로마 시대의 그 저 의미를 갖다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가시면 좋을 텐데요. 자, 성 코스탄자 원형으로 되어 있죠. 지금 그 어두워서 잘 안 보입니다만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보면 건물 일부가 거의 다 막혀 있습니다. 아치만 있고 저 상부에 여기에 아치가 이렇게 되어 있죠. 정면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빛은 요 원형의 창을 통해서 가운데로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중심에 뭐가 있느냐? 바로 성녀의 거기에 묘가 있습니다. 자, 저 위에서 이 고창에서, 저 고창을 이제 건축에서는 클리어 스토리라고 얘기하는데요. 클리어 스토리에서 빛이 떨어져서 가운데 있는 공간을, 바로 이곳이 클리어 스토리가 고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로툰다라고 되어 있는데, 로툰다는 이탈리아 말로 원형이라는 뜻입니다. 자, 원형 공간. 아마 우리나라 국회에도 로툰다 홀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아 팔라디오라는 아주 르네상스 시대 때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대표적인 건축물이 빌라 로툰다인데, 그 빌라 로툰다도 가운데가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 공간.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엠블레이토리는 요 회랑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요 그 성당의 이제 내부를 보면 이렇게. 그리고 요 그 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 주변에 의자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이제 미사를 이렇게 보기로 하죠. 자, 요런 교회. 그래서 원형으로 지어진 교회는 성인을 추모하는 성인의 묘를 이런 갖고 있는 이런 교회다. 자, 일부가 대단히 솔리드하죠. 막혀 있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로마네스크 건축을 갖다가 구별하기 위한, 우리가 이제 중세하면 대표적인 게 로마네스크 건축, 고딕 건축 두 가지죠. 두 개를 어떻게 구별할까? 바로 대단히 무겁고 육중하고 개구부가 별로 없으면 10세기에 지어진 교회 건축물을 로마네스크 바로 봐도 틀림이 없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건물을 지금, 자, 서양 건축은 여하튼 원형으로 지어진 이런 평면들도 등장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세로로 긴 바실리카 평면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로마네스크 정도로 이렇게 9세기, 10세기로 가면서 교회 평면이 진화를 합니다. 진화를 어떻게 하느냐면 양쪽으로 공간이 튀어나옵니다. 요걸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트란셉트라고 부르는데요. 트란셉트라고 부르는데 이 튀어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은 이 기독교 건축, 종교 건축은 종교적 상징성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교회라는 것을 바로 예수의 몸 혹은 나중에는 성모 마리아 몸으로 봅니다. 바로 위에가 머리고 이게 팔이고 이게 몸이란 얘기죠. 자, 그죠?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리고 이제 바로 십자가가 바로 기독교를 상징하는 아이콘인 것처럼 그런 형태로 해서 트란셉트가 양쪽으로 나오면서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미사를 집전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보조 공간이 필요해요. 성물도 담아놓을 보관할 장소도 필요하다 보니까 옆으로 부수적인 공간이 생겨난 겁니다. 옆에 볼록볼록 나온 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요게 나오는지.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그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한다면 이 바실리카 양식이 양쪽으로 트란셉트가 튀어나오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바로
오리엔테이션이다. 즉 방위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아까 유명한 성당 대부분은 다 서쪽으로 진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진입이 서쪽에서 이루어질까? 지금 서쪽에서 진입이 됩니다. 서쪽에서 진입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여기 지금 보면 바실리카입니다. 두 번째는 바실리카의 저 이 방향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느냐. 아기 예수가 태어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양에서 미사를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신도들이 쭉 앉아 있을 때 신도들이 다 어느 쪽을 향해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거죠. 그리고 바티칸 1963년, 65년에 바티칸 공의회가 있기 전까지 신부들도, 미사를 집전한 신부들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이 그 신도들을 보고 설교를 하지 않고 이쪽을 향해서 설교를 하다가 65년도 이후에 아마 이렇게 바뀐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책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서쪽으로 향하는 이유는 서쪽으로 들어와야만 제단이 동쪽이 되죠. 그리고 미사는 대부분, 물론 밤에도 이루어지지만 대부분 오전에 많이 보게 됩니다. 10시? 뭐. 그러면 동쪽에서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빛이 바로 제단 쪽으로 쏟아지죠. 그 빛은 바로 신을 뜻하죠. 그리고 저 멀리 페르시아 문명서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바로 동과 서는 죽음과 탄생을 뜻한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은 부활을 뜻하고 탄생을 뜻하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그래서 이쪽 서쪽이 바로 그런 소멸 죽음을 뜻하고 이쪽이 바로 그런 탄생 부활을 뜻하는 여러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가 이렇게 교회 건축에 내재하면서 아마 구글에서 이렇게 그 지도를 갖다가 스카이뷰로 이렇게 쭉 위성에서 본 걸 보면 거의 다 서쪽을 향하고 있다. 정서로 향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약간 남서, 남남서 혹은 서남 이렇게 했어요. 자, 서정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이게 1100년, 1200년대가 되면 이 기독교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원죄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면서 사후에 이 지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천국으로 갈 것인지 뭐 이런 그 저 얘기들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이 서쪽 정면에다가 여기다 들어갈 때 바로 최후의 심판을 하는 그러한 부조들이 이제 여기서 새겨지면서 저 각성을 요구하는 뭐 이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바실리카 평면이 이렇게 이제 그 중세 전성기로 가면서 진화가 된다. 이때 이것을 트란셉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들어가는 쪽이 서쪽이니까 이쪽은 남쪽이 되고 이쪽은 북쪽이 되죠. 노틀담 성당에 가서 센강에서 바라다 보면 이쪽 남쪽을 바라다 볼 겁니다. 여기에다가 커다란 창을 두죠. 바로 그것이 로즈 윈도우가 되고 북쪽에도 역시 로즈 윈도우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요 가운데 공간을 네이브라고 부릅니다. 이제 기독교 종교 건축에서 가운데를 네이브라고 부르고 요걸 이제 아일, 뭐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좌석도 아일, 복도 좌석 그 단어고 네이브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로 네이브란 단어는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배라는 의미의 라틴어 네이비에스에서 나왔다. 바로 요걸 네이브로 부르는 이유는 자, 바로 이 미사를 보러 여기서 모였을 때 이 배는 구원을 향해 나가는 거죠. 노아의 방주처럼 그런 의미가 이렇게 요 말에
네이브라는 주로 네이브에 전부 다 좌석이 배치가 되고 이 아일은 통로가 되죠, 그죠? 자, 여기에 공간을 네이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성당 건축에서 요 윗부분을 앱스라고 얘기합니다. 바실리카 평면에서 요 앱스가 있었죠, 반원형이. 그대로 살아남아서 역시 성당 건축에도 가면 요 부분이 이제 앱스가 됩니다. 이 앱스라는 단어는 어원이 뭐냐? 저 다음에 나올 텐데요. 이 앱스라는 말은 역시 라틴어 에피스에서 나왔는데 반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건축책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뭐 성당 건축을 소개한 책들에 보면 그 앱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앱스는 반원이라는 뜻이고 바로 저 앱스 부분이 바로 미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저 그 공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 건축은 초기에 어떠한 타입도 존재하지 않다가 공회당에서 모여서 미사를 보면서 직사각형의 평면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나중에 이제 양쪽으로 트랜셉트가 나오고 오리엔트에 대한 그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방이라는 개념이 바로 오리엔트 동쪽으로 교회를 갖다가 세팅시키는 뭐 그런 개념에서 나왔다라고도 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만 우리가 방이라 할 때처럼 웨스트, 이스트, 사우스, 노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구성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십자가가 만나는 부분에 교차점이 형성이 되죠. 요 교차점이 형성되는 곳에다가 어떤 그 건축물은 돔을 얹어놓고 어떤 건축물은 뾰족한 그런 첨탑을 올려놓기도 하죠. 자, 여기 이제 두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죠. 저는 이제 종교를 안 믿고 저 와이프만 이제 세례를 받아서 성당에 다니고 있는데요. 그 십자가를 보니까 대단히 다양한데 보통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십자가는 여기 나와 있는 그 라틴 십자가. 세로로 긴 라틴 십자가. 좌우가 크기가 똑같은 크로스. 이렇게 두 가지가 사용이 되는데 요게 그대로 교회 건축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라틴. 즉,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뭐 할 것 없이 이 서유럽은 라틴 크로스,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되었던 교회 평면이 유지가 되고요. 그런 반면에 가로, 세로가 똑같은 저 십자가는 그리스 문명권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자, 바로 짤막하죠. 가로, 세로가 이제 지금 이 교회 평면을 보게 되면 요 앞부분은 조금 저기 붙어서 좀 길어 보이지만 요 십자형 공간을 보게 되면 장축과 단축이 똑같죠. 가로, 세로가. 그리고 가로, 세로가 똑같다 보니까 가운데다가 돔을 얹고 사방에다가 똑같은 돔을 얹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돔을 크게 올리고 옆에 있는 공간에다가 돔을 작게 올리죠. 야, 요 그리스 크로스의 평면 타입이 바로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동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전이 되면서 두 개의 이런 그 교회 타입이 서양 문명의 뿌리를 이루고 그 이러한 그리스 크로스의 평면을 콘스탄티노플의 옛 지명이 비잔티움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비잔틴 건축, 비잔틴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날 터키를 방문했을 때 이스탄불에서 볼 수 있는 성소피아 성당이라든지 이런 성당이죠. 자, 이렇게 보면 이런 성당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성당들이 바로 동로마 문화권에서 그 사용되었던 교회 평면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가운데 녹색과 저 핑크빛으로 서로 그 대별시켜 놨습니다만 두 개의 문명권에서 교회 건축은 서로 다른 유형으로 나타나고 이 핑크빛은 계략적으로 한 6세기 정도 이후부터
비잔티움의 고유의 스타일로 나가면서 서로마와 차별된, 그러면서 자기들이 정통성을 지녔다고 해서 정교회, 오스덕스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476년경에 로마는 멸망합니다. 서로 이탈리아 반도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로마는 1453년까지 이 그 동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존재하면서 이제 그 비잔틴 문명권을 형성을 하게 되죠. 자, 교회 평면이 저렇게 됩니다. 십자형으로 해서 구위에다가 이제 돔을 얹어 놓고 저런 형태를 건축해서는 그릭 크로스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 그리스 문명권에서 사용되는, 자, 바로 이제 이런 건물들입니다. 저렇게 이제 교회 건축물들이 그, 자, 여기가 이제 이게 산마르코스 저 성당이죠. 그 베니스에 가면 산마르코 광장 그쪽에 여러 개의 돔이 얹혀져 있는 산마르코 그 성당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산마르코 성당의 평면을 보세요. 평면을 보면 비잔틴 양식이죠. 왜 비잔틴 양식일까? 이 베니스가 바로 끊임없이 콘스탄티노프라고 무역을 하게 되죠. 저 그 동방의 문화가 바로 이 그 동로마 지역의 문화가 서로 흡수가 되면서 그것이 서로 결합돼서 나타난 양식이고, 막 그 베니스에서 밑으로 가면 라벤나에 가면 라벤나에서는 아주 좀 더 명확하게 팔각형 평면에 아주 그 모자이크 양식의 그런 문화가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울에서도 우리가 이 그 정교회를 볼 수 있죠. 자, 이 정교회의 평면을 보면, 정교회의 평면은 어떻게 돼요? 위아래가 짧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스덕스 동로마 제국의 정교회의 어떤 평면들을 우리가 예, 구별해 보게 되면, 같은 문화권에서 이렇게 탄생은 됐지만은 발전되면서 교회 평면이 양분된다. 1453년도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이 무너지면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자 제3의 로마를 선포하고 나온 국가가 있었습니다. 제1의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로마고 제2의 로마는 콘스탄티노플이죠. 제3의 로마는 바로 콘스탄티노플의 이제 그 황제의 딸이 아마 러시아로 가서 결혼 시집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의 동로마를 이어받겠다라고 해서 러시아가 정교회를 갖다가 이제 그거를 그 이어받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면 저런 건물들이 이제 많이 탄생되는 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